짠! 이것 봐, 알라딘! 이게 뭐야? 지니 컴퍼니? 짜잔! 나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미니 지니들이 일을 하는 곳이지. 언제 또 이런 건 했대? 나는 지니라고. 그래서 내 소원은 언제 들어줄 거야? 너 때문에 벌써 소원을 두 개나 써버렸다고. 알았어, 알았어. 이제 진짜 소원을 들어줄게. 어디 해봐. 좋아. 지니, 내 소원은? 어쩌다다다, 아이고, 아이고. 램프에 안 들어가죠? 이거 왜 이래? SNS 업데이트! 으악! 세상에! 뭐 하는 거야? 미니 지니들이 완전 잘못 일하고 있잖아! 지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잊었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PC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나도 알아. 하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걸. 안 그래도 고민이라고. 알라딘, 방법이 없을까? 정말 소원 성취하기 힘들다. 좋아,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대신 방법을 알려줄 테니 끝나면 진짜로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해. 당연하지!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정책, 관리적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판매자는 사내에서 처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사내 규정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내부관리계획은 전사적인 계획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대표자에게 내부결제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또한 사내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 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에는 인사명령이나 내부관리계획 내에 명시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죠. 책임자는 아무래도 실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나 임원 위주로 지정되는 게 좋겠죠? 또한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안 서약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주세요. 잠깐!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쇼핑몰 SCM 또는 셀러툴 등으로 주문 정보를 수집하거나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한 CS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의미한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2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처럼 동영상 형태로 진행이 되며 2수 후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이름이 포함된 수료증을 출력해야 해요. 온라인 교육이 어렵다면 별도의 장소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집체교육이 가능한데요. 집체교육을 진행한다면 교육수료증을 대신하기 위해 참석자의 자필 서명과 현장 사진이 포함된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정책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1. 내부 관리 계획 수립. 2. 보안 서약서 작성.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고객의 개인정보, 체계적인 관리와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반드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어때? 쉽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두면 미니 지니들도 헷갈리지 않을 거야. 오호! 그런 방법이! 좋았어! 있잖아, 지니, 내가 방법도 알려줬는데 이제는 진짜로 소원을... 알라딘! 자스민! 여긴 어쩐 일이야? 알라딘,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알라딘, 나와 결혼해주겠어?
뭐? 네가 진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어쩐지 너라면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넌 어때? 어때, 친구? 소원을 빌지 않아도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알라딘, 왜 대답이 없어? 나야 완전 좋지! 말썽은 좀 부리지만 역시 나만한 친구가 없다니까. 알라딘, 원작을 보니까 알라딘의 마지막 소원이... 으아악! 싫어! 저리 가!